무슬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성꾸란에서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을 다음과 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대는 고결한 성품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께서는 자신이 훌륭한 성품을 완성하기 위해 보내진 사도임을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나는 고귀한 성품을 완성하기 위해 보내졌느니라. 무슬림 형제 그리고 자매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훌륭한 성품을 매우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 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가장 훌륭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의 모든 가르침은 인간의 성품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게 훈련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일성을 바르게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과 결속을 위해 훌륭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도 또한 진실한 믿는 자가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것으로 훌륭한 성품을 강조하셨으며 최고의 성품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좋은 성품,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며 내세에서 더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 그들은 그들의 훌륭한 성품으로 인하여 선행의 저울이 더 무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지자 무함마드 사와살람께서는 훌륭한 성품을 강조하기 위하여 심판의 날 믿는 자의 저울에서 그가 행했던 훌륭한 성품보다 더 무거운 것은 어떤 것도 없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성품을 훌륭히 갖추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헌신하며 사악함을 멀리하고 예배와 신앙 실천에 충실함으로써 그 고귀함을 더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와살람께서는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에게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집을 보장하실 것임을 하디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은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분과의 우정과 친밀함을 통해 더욱더 큰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디스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부활의 날 나에게 가장 귀중하고 가까이 있을 사람은 품행이 바른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내세에서 높은 지위와 영광으로 선지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순수한 의도로 진심을 다하여 인내하며 굳건한 의지로 노력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훌륭한 성품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꾸란에는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인내하여 스스로 자제하는 자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훌륭한 성품이 주어지지 않으며 큰 은혜를 가진 자 외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받을 수 없노라. 오 하나님, 저희에게 훌륭한 성품을 갖출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고귀한 성품으로 저희가 바른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어 주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와꾸르 카울리 하다 와스타그피르 라히 랄라쿰 파스타그피르 후 인나 후와 가프루 라힘.